지금 동아사 가고 있습니다. 대구. 대구 동아사에 대중공연 한다고 그쪽에 그 선수자의 팀들이 90분이 오신다 그래요. 근데 저한테 같이 갔으면 해서요. 그리고 또뭐 간단하게 또좀 법문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연재님에 가는 이유는 우리 도반 스님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고 생각에는 이제 한 10km 정도 남은 듯 합니다. 거리상으로. 일찍 출발했는데 또 길이 좀 많이 복잡해져 가지고 못 찾겠더라고요. 열심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촬영 마치고 이제 그다음 바로 일정이 대구 동아사에 가는 상황이 돼서 조금 쉬지도 못하고 지금 출발하게 됐습니다. 조금 바빠진 것 같아요. 그동안 편하게 지냈으면 이제 바쁠 때도 바빠야 되는 거잖아요. 아, 편하게 지낸 건 아니지만은 혼자 이제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을 만날 일들이 생긴 것 같아요. 양진암에서는 한 두철 났습니다. 몰라요. 제가 유튜브를 할때 이렇게 이제 좀 바빠질 거라고는 예상은 했는데, 아,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빨라졌습니다. 타이밍이 당겨진 것 같아요. 시간이 당겨져서 더 바빠졌어요. 그거는 이제 PD님이 영상 보고 이제 편집해보고 재미있는 사람들을 조금 앞쪽으로 당긴다 그러시더라고요. 기가 죽었습니다. 저는 승려가면 재밌으면 뭐가 재밌겠습니까만. 아, 그래도 저는 이제 좀 평범한 승려는 아니고 농부 승려니까. 거기 가서 제가 이제 밥을 좀 주신다 그러는데 먹방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가는 겁니다. 인연 따라. 아침에 9시에 출발했나? 그런데 9시 반에 출발했는데 벌써 12시 반인 거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저이 길을 잘 몰라서 내비 가르쳐 주는 대로 오다 보니까 그래 된것 같습니다. 법문은 제가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저는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냥 짧게.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짧게 가는 거지. 근데 이래 말해놓고 또 길게 갈 때도 있습니다. 동화도 다 왔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4km면. 제가 이번에 마지막 영상 촬영하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다 촬영하고 마지막 같이 이제 모내기하고 밥 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점잖하게 옷을 입고서 하고 싶었는데, PD님이 후줄후줄한 옷을 입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게 안 맞나 봐요. 얌전하게 하는 것이 저는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냥 막 그냥 후줄거리한 옷 입고서 밥 먹었습니다. 촬영이 힘들더라고요, 은근히. 했던 것도 시키고 막 그래요. 막 그리고 내 마음은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다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너무 힘들게 시켜가지고 좀 머리가 이제 약간 뚜껑 열리려고 하는데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해. 행복하게 뭐 행복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그냥 시키는 대로 나는 세뇌를 당하고 행복합니다 그랬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그 1년간을 유튜브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색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느낌이 뭐 어렵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 천성이 그냥 그런 쪽이 맞다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잠시. 여기가 이제 입구입니다. 동화사. 근데 여기 동화사에서 제가 공부한 게 7년 전인가 된것 같은데 또그 사이에 길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조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뭐 하루가 다르게 뭐 바뀌는 것은 뭐 세상사 이치인데 바뀌지 말라고 한들 안 바뀌겠습니까? 울창한 숲이 있어서 좋으네요. 여기 동화사 가는 거예요? 이 길이? 동화사 길 아니에요? 예? 일로 갈 수도 있죠. 양재랑 갈라 그러니까. 예? 왼쪽으로요? 아니,
왜 정문으로 못 들어가게 하지? 예, 양재남 들어갑니다. 예, 예. 어. 야, 저기 가다가 양재남 왼쪽으로 가야 되죠? 다 온 것 같습니다. 아이고, 2km 남았네. 다 왔네. 계속 산책 다니던 코스인데도 기억이 안 나네. 오랜만에 오니까. 비가 어제 와, 좀 많이 와가지고 여기도 저기 그거 한데 이 길이 아닌데. 안녕하세요. 혹시 양지남이 여기 아니죠? 아, 이리 올라갑니까, 스님? 이렇게. 아유, 고맙습니다. 에이, 죄송스럽습니다. 아유, 뭐지? 여기 하나도 안 나더만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양지남 도착했습니다, 이제. 양재남 도착했네. 이렇게 제가 왔는데, 제가 왔는데 이렇게 물 마시는 거 많이 차려놓으셨네요.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죠. 네. 여기는 은밀한 곳입니다. 양재남에. 저는 이제 오늘 좀 점전하러 입고 왔습니다. 이거 깻잎에다가 뭐 만드는 건데 이것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이건 양배추에다 아마 두부가 더 넣어갖고 막 이렇게 찐 거예요. 이렇게 한번 먹어봐. 저런 음식은 원래 담백해요. 양배추 간장 약하게 해갖고 한 거네요. 그리고 당근하고 대추무. 선방에 스님들은 지금 막 들어가 공부하고 쉬는 시간이라서 내가 응? 아, 고맙습니다. 스님, 왜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영이 이렇게까지 제쳐주시네. 응? 아유, 맛있겠다. 많이 잡사. 아이 더워라. 오늘 되게 날씨 덥네. 아유, 뭐, 어제 늦게까지 뭐 일한다고. 생각보다 막 뺑뺑 돌았습니다. 길이 많이 바뀌면서요. 내비가 엉뚱한 데로 가더라고요. 출발은 뭐, 9시 했는데, 10시, 11시, 12시엔 충분히 도착하는 건데, 한참 더 걸렸습니다. 아유, 날씨. 우리 내일은 이제 산행하는데, 저기 여기 동봉. 아, 그래? 내일 이제 반철. 반철이지? 아, 선생님 얼굴 공부 잘하셨나 보다. 얼굴 좋으시다. 자, 아이고. 스님이 애썼지 뭐. 저는 뭐. 아니, 근데 모를 굉장히 늦게 쉽네요. 나는 이모자 가다 보니까, 스님. 이모자 그거 다 처리하고, 그 논에 또 길이 때 태우고, 또 다시 밭을 갈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10에서 15일 정도 늦어진 거죠. 늦게 뭐, 요즘 또, 늦게까지 날씨가 따뜻하니까, 사실 또 가능하거든요, 선생님. 네. 먹고, 점심 먹고, 차 한잔 하자고, 안 그래도 감독님 말씀하시대. 차 한잔 먹고. 감사하지. 오늘은 대중스님들은 쫄면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쫄면은 스님 안 먹는다고. 쫄면 먹는데. 그래서 내가 스님 거는 안 빼놨어. 불어, 불어, 시간이 안 맞았어. 오늘 쫄면 먹느라고. 맛있었겠네. 아, 그래서 찬이 없는 거야. 쫄면을 주로 먹어갖고. 진짜 일부러 새롭구나. 쫄면 먹어. 저 감수님, 여기는 그때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많이 달라졌죠. 엄청 좋아졌는데? 야, 엄청 좋아. 엄청 좋아. 여기는 뭐. 야, 진짜 뭐. 웬만 좀 다 해야 되는구만. 응? 나 맛이 탈지 좀 해. 아니요, 뽀예요. 맨날 텔레비 봐도, 아니, 저기, 그, 유튜브 봐도 막 뽀얗더라. 나보다 돋보여잖아. 기미도 하나도 없지. 그래, 운명인가 봐.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연예인 기지들이 있다네. 맞아. 예,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법률도 이쪽으로 타고난 사람이라. 뛰는 수님 나보다 더 많은데. 예, 근데 나는 그 에너지를 못 타고났어. 근데 연예인의 그 타고난 그 에너지는 우리보다 파장이 틀리다네. 아, 그래? 그래서 사람들의 호응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야? 그 스케이트 타는 애 누구야? 유명한 애. 그 유명한 애 누구야? 그런 애들 뭐 탤런트 뭐 송혜교나 이런 애들은 만약에 그런 에너지로 따졌을 때는 막 9 이 정도 되는 애들은 스타가 확 된대. 그 에너지가. 그런 게 타고나야 된대. 주님 생각하면 나는 어떤 것 같아요? 스님도 잘 타고났어. 그러니까 이제 저기 벌써 1,000명이 넘었잖아. 1년도 안 돼가지고. 1년 넘었습니다. 1년 1개월만. 예. 그래도 이게 뭐, 정말 스님 채널은 뭐, 정말 불교, 신자들만 보는 채널이잖아. 가까이,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오기 어려운 채널이잖아. 그런 거 충분히 많이 온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스님의 에너지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많이 와 닿은 거지 뭐. 다 종교, 아니, 다른 종교인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채널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고났다니까. 사람은 타고난 저마다에 다 있는 거야. 아, 맨날 이만한 꼬부라 들는데도. 촬영하면 지금 내가 우리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때 국민원장 맨날 가면 했잖아. 그러니까 저마다의 소지를 개발하여 그래갖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지를 개발하여 그래 나오잖아. 그렇듯이 다 타고나갖고 자기가 하는 역할이 있어. 근데 이번에 사람들은 내가 실물이 났다던데. 실물? 실물이 나. 실물 좋아. 실물이 났는데 너무 영상 근데 때때마다 이 화면에 따라 뭐 틀려 보이는 거지 뭐. 우리 묵은지네 그거는. 묵은지 같구나. 맛있다. 짠지. 묵은지. 요즘 사람들이 어머 이런 거 이런 짠지를 안 먹고 단 거만 먹잖아.
그거 우리 동치미 무 꺼내가지고 햇볕에 꼬들꼬들 말려가지고. 그래 그래 잘했어. 응, 그게다 다시 간장에다 저기 담가. 담가 갖고 다시 꺼내. 그러면 이제 이제 그거에서 무 짜가지고. 요즘은 이런 걸 여기다 찍어 먹나? 응. 국밥은 다 먹으려고 했는데 흰밥은 많이 안 먹어. 안 먹어요. 만든 고추장이야. 아 진짜? 어 우리 저 명이 장아찌 이런 것 좀 좀 맛 좀 보여줄까? 어? 장아찌 종류. 장아찌 주면은 진짜 좋지. 대박이지. 응? 은밀한 음식이 나오면 좋지. 응? 제 도반입니다. 쓰레기지래. 쓰레기고. 맛있어요. 쓰레기지 뭐. 진짜 맛있어. 뭐건지 아침에 우리 술에 우리는 짜나치가 10가지도 넘잖아. 그래. 그 가라. 여기 봐봐. 가죽. 이 집에 뭐 가죽도 있고요. 그건 제피. 제피 다 산에서 따가지고. 이거는 이거 명이네. 명이. 이거 곰치. 곰치. 이건 뭐야? 버섯. 그건 버섯꽁지. 버섯꽁지도 하나도 안 버리고 머리 따고 아, 꽁지로 갖다가 또 졸여서 이렇게 먹잖아. 이렇게. 우리 전통의 저장식품을 좀 먹어줘야 된다니까? 짱아치 한 10가지 넘어. 지금 사람들이 매일 인스턴트에다가 그냥 달콤한 거 먹다 보니까 몸들을 건강을 잃잖아요. 이절의 음식들이 저장 음식이 진짜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짱아치가 한번 공양 시간에 세 종류가 나오잖아. 돌리면서. 대표하고는? 대표하고 이제 콩조리 종류. 노랑콩, 검정콩, 땅콩, 또 견과류 이렇게 졸여놔가지고 또 계속 돌리고. 그래, 맞아. 콩조리는 슬림은 많아서 안 갖고 왔지. 달라가면 또 저 종류별로 있어. 짱아치. 가족하고. 그 사람도 어떻게 누가 데리러 가는 거야? 아, 2시에 차 운행한대. 누가? 어, 우리 할아버지하고 봉구차 한 대 불렀어. 걸어서 올 수가 없잖아요. 30분 걸으니까. 근데 그 마음이 고마워서. 고맙지. 그래서 요즘 어려운데 그렇게 좀 누가 찾아다녀요. 그렇게 마음을 내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지. 나 고맙잖아. 나 고맙더라고. 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히 수행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불조의 마음이. 이건 수습 모습에 인해서 우리 수행자들이 또 한 번 또 자기 몸에 돌아올 수도 있고. 나는 뭐 이미 뭐 그냥 이런 쪽으로 포기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니까. 그래, 각기 다. 자기 색깔이. 근데 나는 좀 뭐 이런 쪽이 처음에는 정말 생각하는데 불가했거든. 근데 한 몇 달 남겨놓고 내가 딱 잡히더라고, 스님. 그래. 편하대. 처음에 너 알, 스님 알잖아. 그래. 한 두 명, 세 명 구독자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내가 스님 제주도 좋은데, 저 이제 문 열고 나와라. 그래. 가
갇혀있지 말고 그러더니 스님 올봄부터는 제가 좀 문 열고 소통하려고 하더니 이렇게 또 될 줄 몰랐지. 이렇게 소통할 줄은 몰랐지. 이번에 영상 하는지 잘 나가고 나면 더 이제 생각들이 사람들이 좀 많이 바뀔 거예요. 그게 EBS 방송이 됐으니? 교육 방송인데 굉장히 드론 그렇게 뭐 위에서 띄워가지고 근데 비가 와서 어떻게 촬영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틀 2박 3일 찍을 거를 하도 하루만에 압축 시키면서 그 다음날 먹방만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했으니까 엄청나게 바빴네. 말도 마.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그래도 갑자기 김치 하나만 한다 했더니 김치를 하나 더 하래. 더덕김치를 하라는 거야 나한테. 그리고 막 덩굴 막 해주고 있잖아. 들어가서도 도둑도 해가지고 막 김치 담그고 그랬지. 외국에 가서 씻기도 하고 그러면서. 언제 방송한대 스님? 한국기에? 그거 7월 22일부터 해갖고 5일간인데 특집이야. 1부, 2부, 3부, 4부, 5부로 나눠줬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기 스님 혼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야. 아, 사람마다? 요일마다 사람이 다른데. 무슨 요일을 나야 한대? 이제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인기가 좋고 영상이 잘 나온 사람이 앞으로 온대. 아, 이제 해봐서. 응. 또 그 사람들이 뭐 PD들이 알아서 뭐 그렇게 이제 뭐. 할 때 아무래도 처음에 수다도 끊는 게 이제. 그렇지. 한 달 뒤 정도 되네. 한 달 뒤. 지금 6월이니까 6월 초니까. 아, 7월이야? 아, 한 20일밖에 더 남았어? 그러네, 빨리 나오네. 다음 주까지 탄력 맛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부터 편집하고서 바로 들어나간다더라고. 여름 김치 특집이야. 아, 나 김치 두 개 만들었어. 오, 저번에 저기 열무 담았잖아. 그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그 열무는 하는 사람 많아서 안 하고. 상주 물김치 안 하고. 좀 더 보리차 삶아서 할 거 아니야? 보리가루. 보리가루? 아유, 힘들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도 고팠는데. 어제 촬영이 늦게 끝나가지고요. 수박을 좀 먹고 와서 사실은. 시간 없어서. 그래도 이불 동방 안에 있었네. 나는 없을까봐 걱정을 했구만. 그 전에 해가지고 박스에 넣어놨던 게. 이불 빨래 할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꼬집어 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동방 안 꺼내놨어. 혹시 벌거벗고 올까봐. 아이고, 우리 동방밖에 없다. 그래서 여름 동방아 끝났지. 스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별거 스님 임금님으로 올까봐. 우리 도방 스님 최고다 최고. 응? 얼굴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아 어쩌지? 도방 스님 해주시니까. 내가 도방 하나밖에 없는데 말이라. 네? 이 정도다. 아유 전이, 전이 고마워. 고마워. 우리 법당도 가서 찍찍해요. 우리 법당 너무 멋있잖아. 아니, 아니다. 양재남 쭉 다 나와. 이거부터. 한 왔을 때? 그럼. 양재남은 그냥 유튜브에 뜨는 거야. 필요 없어. 그거. 우리 도반이 밥 상체리 줘가지고 막 먹었습니다. 저 우리 이쁜 도반.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크해가지고. 너무 시크해. 큰 건 맞잖아, 수염 선수한 거는. 아유, 그것도 진짜 믿겠다. 가서 잔잔하죠? 네.